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봐주세요. 죽으나 사나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 몰라. 독고다이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네. 다 오게 돼 있어. 인복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더 없어요. 아, 더 있는 게 아니고, 더좀 없어요. 생길 거라는 게 아니고, 더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범띠랑 토끼띠. 네. 신축년. 미리 보는 운세. 죽으나 사나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 몰라. 독고다이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요, 그냥. 네. 내가 열심히 하면 네. 다 오게 돼 있어. 아. 그리고 신축년에는 인복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더 없어요. 아, 더 있는 게 아니고, 더좀 없어요. 생길 거라는 게 아니고, 더 없다는 거예요? 더 없어요. 잘못해서 사람들이랑 엮이면 구설수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통사에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신축년에는 무조건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이번에는 길을 조금 닫으셔야 돼요. 띠별대로 길을 열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길을 막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범띠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썩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좋지도 않고, 또 너무 좋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안정세는 어느 정도 타고 간다고 보여요. 애정적인 면에는 이분들은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귀찮아. 연인이든 뭐 부부관계든 옆에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외롭거든. 근데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움직이셔야 애정전선에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이분들이 조금 활동적인 면도 많고 내 몸을 조금 함부로 굴리는 시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려면 내가 두 배, 세 배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더 움직여야 되고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몸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게 골절이나 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에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분들. 재주는 참 많아요. 재주는 참 많은데 이분들이 오히려 범띠보다 좀더 팔랑귀거든. 아, 그래요? 아,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을 세우셔야 할 때가 될것 같아요. 신축년에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잘 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재물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옳고 옳, 그름을 판단을 빨리 하셔서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물을 옮겨지셔야죠. 애정선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는 약간의 불안한 감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이혼수가 보이거나 뭐 헤어짐이 보인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부부관계나 애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질병, 아프신 거.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 피로가 쌓이죠. 피곤해요. 그래서 잔병이 많아.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범띠랑 토끼띠 분들한테 올해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라고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범띠 분들은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토끼띠 분들도 이번에는 중심 잘 잡으셔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축년에는 여러분들 신축년에 화이팅 하십시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